아니 그걸 아까 민정이 누나 거는 그게 무슨 야, 민정이 완전 아까 너 아까 민정이 뛰었다며 민정이 누나 왜 아웃션이지? 반만 뜯었나 보네. 얘 너 일부러 그런 거지? 아니야 나 몰라 나 미션을 모른다니까? 나 진짜 뭘 봤나? 아니 이거는 우리 조금 미안하긴 한데 되게 미안하다 야 아니 그게 갑자기 왔다 아니 일부러니까 미션이 뭔지 알아요 되게 가차없네 아니 일단 죄송합니다 아니 선생님 일단 줘봐 야 너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그거 뭐야? 와 아니 이러는 게 어딨어 앉아 야야야 이거 진짜 저 이거 진짜 좀 너무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감옥 올라가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나 지금 활약을 해야 된다고 어 재석이 진짜 황당하네 재석이 형 지금 미안하긴 하네 진짜 미안하네 어, 진짜 미안하다 야 이 재석이 형이 재롱 모드 여태까지 탈락한 거지 옛날에 재석이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올 때도 있었어 제주도에서 가방이 절대 가방인가? 이 중에 절대 가방이 한 명 있나 봐. 이 중에 절대 가방이 한 명 있나 봐. 없어 없어 없어. 광수야, 너 빨리 본거를 좀 얘기를 좀 해봐봐. 본 게 아니야, 다야 이게. 나도 몰라. 그러면 이렇게 하자. 연합은 어차피 저 팀은 광수 같은 거 하면 필요해. 일단 갔다 올까 그럼. 갔다. 형 일단 좀 갔다 올게요. 아 진짜 오늘은 뭐 눈을 몰랐지만 갔다 올게요. 형 일단 저 갔다 올게요. 어 갔다. 진짜 모르겠다. 오면 이제 흩어지면 큰일 난다. 지금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일자무식처럼 행동하는 게 저들한테 되게 무서울 수도 있어. 답답한 거는 난 지금 이제 그럼 가서 누가 아는 것처럼. 그래 가자. 지우야 너가 이거 여기 있어서는 진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. 그죠. 가봐야 되지.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뛴 거 알 텐데. 그리고 그래서 정명이 형을 못 듣겠어요. 그러면 만약에 재석이 형 정도도 괜찮잖아요. 들어 와봐. 아니, 그거는 저기 있네. 똑똑한 생각이네. 광수야. 정명 오빠 왔다. 뭐가 있어요? 힌트 모를 텐데. 너 알아? 너 알아? 모르죠. 뜯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가방에 너무 가. 뜯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단순. 어 단순하고 좋다. 뜯으면 되지. 단순하게 다 뜯어버려. 아 이렇게 하는 거야? 아니. 안 되잖아. 야, 잠깐만.